맛있겠다. 이게 무슨 찌짐이에요? 이거 양배추, 계란, 고추? 계란, 당근, 계란, 양파. 계란으로만 반죽을 해서. 네, 제다시 찌짐구요. 왜? 고등피는 다시 갔다가 안 내려놓고 다시 가져와서 그 또 내려놔. 아들 찌짐 먹어 이거. 걸로리하게 맛있겠네. 걸로리하면 또 뭐예요? 응? 걸로리하면 또 뭐예요? 걸로리하게 맛있게 구워갔다. 간이 없어도 맛있네. 이쁘나? 이거 서버링 갖다 드리세요. 양파 간장 넣어. 진우야, 더우면 고마해. 아, 뜨거. 더우면 세 개만 해도 되니까. 가 갈라고. 아니에요. 나 집안에 또 먹어도 챙겨놔. 일단은 언니 거. 응. 양파가 위장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양배추. 양배추. 양파 먹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다 좋아. 이거는 말가지고. 근데 이 청양고추가 좀 다 가야지 맛있더라고. 청양고추 그냥 고추 한 달아. 좀 더 가야 맛있어. 이거 전부 다 계란으로만. 반죽을 한 거야. 손도 빠르고 막 딱딱 잘한다. 야는 이제 넣었지? 뚜구라. 확실히 맛있다. 간이 되니까. 간이 되니까 확실히 맛있다고. 맛있겠죠? 사랑합니다. 우리 서영이 같아. 서영이 같아? 응. 귀여웠어, 어릴 때. 나도 어릴 때 귀여웠어? 지금 서영이가 하는 게 니하고 비슷하네. 그래? 그러면 옷은 이뻤는데? 내 쪼쪼쪼쪼 따라다니네. 이거 떠올리고? 이거는 이제 계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언니 먹어. 근데 계란이 너무 많으면 예쁘게 모양인데. 그러니까 영양가가 많은 거니까. 아, 너무 심했다 그거. 뭐 아무리 그렇지만 그 세 개를 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모금에 다 뽑구나? 어?
더워서 하기 싫어서. 콩 받는 매락하면 어떻게 하지? 콩 다 뽑아보고. 아, 내가? 배 아프다 하고. 배 아프고 앉아보면 집에 가라 하지.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랬나? 언니, 너도 나랑 모양 살리잖아. 우리 오빠가 이 방귀도 이쁘다고 웃고. 진짜. 그 내가 끼나서 난리 나지. 진짜. 그렇지, 막내니까. 야, 오빠하고 몇 살 차이고? 10년. 그런 게 10년 차이인 게네, 이쁘지. 쪼만 해가 쪼쪼쪼 따로 다니는 게 이쁘지. 아니, 10년 차이 나면 이쁠 거야, 이제. 알았어, 끝. 가자. 난 갔다 왔는데. 그죠? 냉큼으로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식사로 가시면은 국밥 드시러 가야 돼요. 고기를 드시러 가야 돼요. 고기 드시러 가야 되죠. 더운 날씨에 우리 집안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용돈을 주면은 10만원을 주면은 준비했어요. 야야 내가 그냥 어디에 쓸 데가 있어갖고 경로당에 10만원 주고 내 지참금도 있어야 되는데 20만원 주면 안 되나? 햇빛 때문에 또 안 햇빛 때문에 또 안 되겠네. 예? 자신도 뭐 지주부에 넣어서 술 안 마시러 가요. 내일 초복이라고. 언니하고 엄마한테 갔다가 난 여기 어제 보니까 녹두가 있더라. 녹두 넣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밥을 먹어요. 여기 완전 이게 부추 이거 어떻게 무치나 진짜. 볼에다가 언니 얼굴 나오게 하지마. 안 나와. 머리만 나오게 했어. 머리도 엉망이야. 머리만 나오게 한다 봐라. 언니 그냥 나 부엉이 새끼 같대. 살이 제가 통통 얼굴이 통통하다고. 소금 줄까? 어? 소금 줄까? 내가 소금만 줬지. 살 빼야 된대. 맨날 잘 먹어 큰일이. 야 이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보양식을 멋지다. 이거 비트 없으면 우리 밭에 있어? 아니요, 있어, 여기. 내 거 다 수확했어. 빨간 소금이 색깔이 변했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